공부의 끝은 어디일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부의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평생 해야죠, 공부는. 그죠? 예. 네. 진짜 없는 것 지금 요새 또 새로운 또 기술을 습득에 여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아, 내가 뭐가 부족하고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해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알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각이 좀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해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아, 여긴 자세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치면 이런 사운드가 나오고 막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원래 이게 간단했던 게 이제 분량 이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이제 원래 이제 그 학사와 뭐 석사와 박사 뭐 이런 걸 이제 나눌 때 학사, 오, 나 이제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 거기가 이제 학사고 석사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되는 게 석사고 박사는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안다라고 하는 게 박사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전 원래 제일 무서운 게 약간 처음에 관심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자기의 그렇죠. 실력보다 자기의 자부심 이렇게 됐을 때 그렇지, 거기서 조금 더 위험하다. 해보면은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가 그렇지, 여기 진짜죠. 예. 거기서부터가 진짜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저도 저는 공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스스로 맨날 그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게 귀찮은 저와 아, 저는 되게 귀찮아하잖아요. 뭘 저도 하기 싫어하는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제 자아와 공부를 좋아하는 제 자아가 맨날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공부를 막상 절충 하고 있으면 너무 잘하셨잖아요. 귀찮잖아. 뭐 그러니까 절충을 어떻게든 했는데 내가 만약에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면 난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 맞아요. 같아. 그뭐 다들 그런 얘기를 하죠. if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안 훌륭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평생 해야 된다는 거에 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사실 그래도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내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 배우고 있는 게 하나는 있어야 돼요. 아, 맞아요.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그게 지금 당장 취미 생활이 됐든 진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그런 학술적인 공부가 됐든 우리가 연주를 함에 있어서는 테크닉의 연마가 됐든 음악 이론의 맞아요. 공부가 됐든 내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순간에 하고 있는 공부가 없다라는 건 지금 인생을 좀 뭐랄까 좀 성의 없게 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다 우리 같은 성격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게 여행을 해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안 좋은 가서 거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뭐라 약간 그럴까? 병이야. 제가 맨날 얘기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제가 하나 네. 있는데 성격이 팔자예요. 아, 맞아. 성격이 발전. 아무리 뭐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성격이 그러면은 결국엔 그렇게 살게 됩니다. 맞아. 이게 뭐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해도 성격이 마음 편하게 못 사는 성격이면은 마음 편하게 못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건 뭐 아무래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그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부는 제가 생각할 때아 도대체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 이런 빡치거든요. 근데 어차피 공부는 죽을 때까지 무언가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어쩔 그래서 수 없지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설레요. 내가 새로운 거를 계속 배워가고 배울 수 내가 좀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뭔가 기능이 많다고 좋은 사람인 건 아니지만 맞아요. 내가 기능을 뭔가 습득을 하면서 뭐 어쨌든 그것들을 활용해서 좀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고 좀더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나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이게 진짜 명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념을 가지되 신념을 갖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보죠 여기서 끝내는 걸로? 오늘은.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더 얘기하면 또 이상한 또 얘기로 큰일 가. 나, 아, 큰일 또 나. 난 이상한 살짝 얘기로. 딴 생각 그러니까 들었는데, 나도 지금 계속 딴 얘기 들었거든. 들었는데. 감동파괴 계속 고마워, 아니 나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해야 돼. 나 살짝 여기서 느꼈어. 계속 하지 그럼 또 개미 똥꼬 얘기 간다. 야, 안 돼, 안 돼. 그만해야 돼, 그만. 그만 그만. 리뷰합시다, 리뷰. 그만. 자, 오늘은 아, 왜 이렇게 아름답게 끝내고 이렇게 힘드냐? 이것도 성격의 발자야. 이게 자꾸 딴 생각이 들어. 자꾸 뭔가를 난 뒤집어 엎고 싶어. 이게 딱 연계돼서 이게 딱 자꾸 치고파고 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생겨요. 괜히 그냥 농담으로 우르르 무너뜨리고 싶다고. 진도 야, 빼자. 가자 가자. 네, 골든에이지의 마지막, 골든에이지 A 커스텀의 마지막 기타 OM 부빈가 에드론다 HG입니다. 이 부빈가가 밑에 모델명이 PAR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PAR이 도대체 뭐야? 부빈가가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래서 우리가 찾아봤는데 P가 뭐예요? PAR이
이 양떼구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 얼룩점이 있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딱 봐도 막 양떼구름 같은 사... 느낌에 정말 이런 느낌에 이 디자인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건 디자인 한 게 아니고 네. 이게 자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음양목으로서뿐만이 아니고 무늬목으로서 너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이쁘죠. 네. 부빙가가 사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밀린 문양을 가지고 있는 부빙가들을 잘 못 보고 그냥 탑으로 올라가 있는 그 베이스에 뭐 탑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 이렇게 쓰이는 것들만 보다 보니까 이 무늬가 되게 생소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네. 것 같습니다. 이쁘죠? 네. 그 뭔가 그 메이플탑 중에 이제 뭐 플레인 메이플탑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퀼티드 메이플탑, 플레인 메이플탑 이런 것들도 되게 무늬가 예쁜데 뭔가 그건 이제 뭔가 뚝뚝뚝 떨어지는 아, 느낌이 있다면 느낌이고. 이거는 뭔가 이렇게 몽환적이고 좀 되게 시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블란서랑 브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브러죠. 예, 약간 이렇게 복슬복슬한 머리털 같은 느낌이잖아요. 뽀밀리. 뽀밀리. 어, 이런 느낌. 어감이랑 딱 맞아. 약간 이렇게 복슬복슬한 느낌. 복슬복슬한 느낌 있죠. 그렇습니다. 푸들 머리 만. 마치 기타 미용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기타를 약간 펌을 베이비 펌을 살짝 해놓은 느낌. 축구판 베이비 펌 들어가 있어요. 축구판 베이비 펌. 그게 피입니다. 피 얘기를 이렇게 오래. 아 정말 진도 좀 나가자. 그 뒤에 AR은 아프리칸 로즈우드. 아, 피 얘기를 지금 얼마나 오래 하는 거야. 자, 뒤에 그래서 AR은 이 부빙가의 다른 명칭인 아프리칸 로즈우드고요. 그래서 줄여서 PAR. 이건 설명 안 해주면 아무도 모르죠. PAR. 맞아요. 네. 자, 367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전장 100cm, 무게는 2.06kg, 두께는 100mm, 구프레드 이때를 77mm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왠지가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재봤는데 왠지는 99거든요. 나머지는 다 100입니다. 왠지만 조금 얇게 나왔어요. 두께는 무게가 2.06kg, 두께는 100mm, 구프레드 이때를 77mm, 오케스트라 모델 5M 바디고요. 에드론닥스 프로스탑에 아프리칸 로즈우드 부빙가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네게 그로버 헤드머신, 본넛에 44mm 너트너비, 지판목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20프렛까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반건조 로즈우드 같은 느낌. 왜 반건조를 해놓으면은 살짝 질감은 꾸덕해지는데 풍미가 확 폭발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생선구이 같은 거 할 때 반건조 생선구이 하면 진짜 맛있는 아, 것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로즈우드 쪽에 성향을 가지고는 있는데 조금 담백하게 기름기랑 수분기가 좀 빠져있고 대신에 감칠맛이랑 풍미가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름기는 많지 않아요. 오늘 했던 것 중에 로즈우드가 기름기는 제일 많았고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로즈우드에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왠지로 갈 때는 로즈우드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 그러니까 뭐 반건조를 오래 한 게 아니고 그냥 살짝 이렇게 수분 이렇게 한번 짜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간에 약간 포슬포슬한 그런 어떤 크리스피한 느낌들을 추가했다면 얘는 그걸 좀 더 본격적으로 반건조를 시켜가지고 감칠맛을 극대화한 느낌. 로즈우드 드라이에이징.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 머릿속에 확 지나가요, 막. 진짜로. 딱 그 느낌 맞아요. 그 느낌. 네. 오늘 네 개를 비교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좋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네. 스트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래요. 감칠맛이. 그죠?
타격하는 그런 어떤 어택감도 상당히 뛰어나고 맞아요. 그 배음이나 이런 것들도 기름지지 않다 뿐이지 되게 맞아요. 충분히 사운드들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한 기타 중에서 왜 가장 비싼지는 이해가 가는데 367만원이라는 가격은 비싸긴 비싸죠. 네, 비싸죠. 네. 근데 뭐 이제 사운드 어떤 저런 디자인 그리고 부빙가라는 희소성 특수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는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안에서 확 돌아가지고 막 안에 있는 막 웅장한 사운드가 나온다거나 깊은 소리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보다 조금 빈티지한 느낌 앞쪽에 좀 붙어있는 느낌 좀 있어요. 그 보면은 깁슨의 팔러나 이런 것들 우리 칠 때 그 느껴지는 약간의 그런 빈티지한 드라이한 사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이한 사운드 근데 깁슨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냐면 여백이 되게 많은 사운드잖아요. 맞아요. 줄만 턱턱턱턱 있는 사운드인데 이거는 드라이하긴 한데 그 줄간에 여백이 꽉 차 있는 그걸 다 다른 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반건조 반건조 사운드입니다. 반건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깁슨 같은 경우에는 좀 건조가 많이 돼서 배음들까지 맞아요. 다 말라있는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좀 그런 것들은 살아있고 그래서 의외로 네 대 중에는 가장 빈티지한 네. 장르에 잘 어울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라이징 스타 블루스 어린 친구인데 블루스를 너무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되게 영하면서 모던한데 말랑말랑한데 빈티지한 성향에 잘 맞는 그런 느낌. 좋네요. 되게 좋습니다. 좋은 감성입니다. 야, 오늘 이렇게 또 요 새로운 부빙가에 대한 우리가 또 사운드의 이해를 또 하게 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막 배음이 되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담백하고 그죠? 많이 묻어 있죠. 진짜 로즈우드가 6곡이면 이건 생선 반건조였다. 좋네요.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솔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얼마 전에 끝난 사랑에 의해 오프닝 테마 저희 곡입니다. 네, 러브송. 러브송. 야, 사랑에 의해 또 이렇게 좋은 드라마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좋았어요. 곡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좋네요. 러브송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안녕.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사랑이 안 보신 분들은 저 포함해서 나중에 기회 되실 때 즐겁게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영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저는 아까 그 방건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격하게 공감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뭐냐 방건조 소세지로 가겠습니다. 반건조 소세지. 네, 저 프랑스에서 먹었던 살라미. 살라미. 살라미라고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살라미. 약간 꾸덕하면서 풍미가 폭발하는 바로 그맛. 돼지고기. 네. 네. 저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사운드 감칠맛 폭발하는 반건조 사운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7.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8입니다. 평균 점수 77.5고요. 지금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확연히 많이 나왔잖아요. 올라왔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가성비는 13, 13으로 제일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저빌리티에서도 올랐고 맞아요. 디자인에서도 올랐고, 사운드도 올랐고 나머지 항목들이 다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거 되게 걱정했거든요. 점수가 떨어질 것 같았는데 의외로 이 부빙가의 매력이 상당하네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브랜드를 보고 이걸 또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타만 딱 보고 이제 그래서 조금 걱정했죠. 사실 이 정도를 만들어내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가격대 그러면은 최고로 만들어야 그쵸. 사실은 경쟁이 될 것 같은 위치니까. 저는 이제 어떤 장르적인 그런 느낌에 묻힌다고 했을 때 아까 뭐 예로 들었던 뭐 더블 오바디, 트리플 오바디 아니면은 팔러 바디 이런 깁슨에서 나오는 그런 진짜 건조가 많이 된 좀 깡통 같은 그런 사운드가 사실은 그런 장르적인 연주에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이런 장르를 연주를 할 때 기타를 뽑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기타로 치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르를 이제 저 같은 프로듀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칠 때는 요걸로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네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OM 부빙과 에디론당 HG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모델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드가 뭐 시장에서 좀 잘 만드는 브랜드니까 많이 좀 자리를 잡고 이 가격의 설득력을 가지는 그런 과정을 빨리빨리 수행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